와, 잘했다. 발로 팍 찼어. 아빠 이거 버리지 마. 이거 내가 여기다 꽂아놓을게. 아빠가 엄청난 거 발견했어. 이리 와봐. 어디?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까 그거 도룡형이지? 어. 얘가 난 아니야, 얘가. 얘가 봐. 이거 뭐야? 도룡형이야, 도룡형. 도룡형이야. 그게 대가 알란 거 네가 발견한 거야. 그거 만져봐. 근데 안 물어? 안 물어. 걔는 엄청 착해. 사람과 지장 같다, 발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행운이야. 여기 그림이가 환경을 오염 안 시키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어, 환경을 오염시키면 여기서 안 사는 거야. 개굴. 도롱뇽이다, 도롱뇽. 걔는 왜 거기 있을까? 걔는. 잠깐만. 잠깐만. 어? 도롱뇽이 물에 있으라고. 아, 도롱뇽이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맞지? 물 좋아하지, 도롱뇽은. 데리고 낼 거야, 집에서. 집에서? 응. 집에는 안 돼. 왜? 얘는 응? 이 자연에서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좀 싫어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림이는 도롱뇽과 굿바이했습니다. 도롱뇽은 이곳에 아주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다고 다른 동물들한테도 알려주겠죠? 자, 이제 평소와 같이 저녁 준비를 해볼까요?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해피오나, 해피. 해피오나. 해피가 아무리 꼬리를 쳐도 내 식구에게만 허락된 시간.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겠다. 하긴 산에서 열심히 뛰놀고 농사일도 많이 도왔으니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이겠지요. 일 많이 하더니 배고팠구나. 얼굴도 마음도 예쁜 그림이는 꿈이 뭐야? 동물 구제대. 동물이 불쌍해서. 어, 다 있어. 숲속의 동물하고 다른 데 동물하고 다 있어가지고 공룡도 하고 다 있어가지고 생선도 좋아하고 다 좋아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 그래. 야구, 새하고 쥐, 쥐가 들어가다가 발 찍힌데 하고 그리고 또 쥐다 사냥꾼덫에 걸린 토끼나 그런 애들하고 구해주고 싶어. 행운이밖에 못 구했어, 한 명. 새도 구했는데 죽었잖아. 아, 맞다. 그 파란 새 죽은, 안 죽은 건데 내가 잘 보살펴 주고 있었는데. 7살 그림이가 꿈꾸는 세상은 동물과 친구하며 사는 세상. 이 세상에 가엽고 불쌍한 동물들이 몽땅 사라질 수 있게 멋진 동물 구조대가 되고 싶대요. 이긴 적 없는 싸움을 거는 행운이.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이기겠지요. 어머, 그림아, 너도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구나. 게다가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내가 제일 좋아해. 콕 집어서 행운이가 좋은 이유는? 귀여워서. 행운이가 귀여워? 응, 그리고 또 말도 잘 들으고 나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아드리에는 행운이만 가기로 결정!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 아니겠어요? 그림아, 나도 말 잘 듣잖아. 아빠, 엄마, 저도 나다 갖고 싶다요, 날매. 뭐야, 애교 또 안 통하는 거야? 헐, 자존심 완전 상해. 진짜 가냐? 나도 데려가라. 응? 아유, 해피야, 자리가 없어서도 안 되겠다. 그치?
그런데 해피와 바다를 빼놓은 가족이 트럭을 타고 어딜 가는 걸까요?